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색달동의 김동운 농업인의 레드향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김용호 박사님께서 레드향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레드향 이게 몇년 된? 이게 지금 묘목을 해가지고 지금 5년 차입니다. 5년 차. 예. 5년 차는 지금에 작년에도 아, 작년에 결실 안 해봤어. 원래 처음 봤어. 5년 차는 낭은 많이 컸다이. 그러면은 내년에는 엄청나게 달더라 많이. 1년 맛이 그럼 여기서 애로사항은 뭐라? 세르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입자 초보다 보니까 뭐 이제 귀동량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뭐 확실히 뭐 기준이 정립된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감귤 지식은 전혀 없어. 예, 직장 생활만 하다가 그냥 감귤 지식은 없는 게 앞으로 살아갈 길. 예. 그냥 지금의 감귤 지식으로는 이제 그 망해버리는 길이. 지금 감귤이 이제 어떤 거다잘 나가는 편이 아니고 이제 소득도 높아져 인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농자재 값도 비싸버리고 인건비도 막 상승돼 버리니까 우리는 키로당 5,000원을 받아도 이게 편당 6kg 빼기 남서의 평균이 그러면 66은 그나는 한 10kg 받아도 6,000원 받으면 6만원인데 해결해 불면은 3만원 평당 3만원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생활하기는 힘들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일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문화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감귤 산업이 더 발전이 안 되는 거는 연구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농업인 수준이 그 수준이 문화 수준이 낮다는 거는 내 스스로 지식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화가 없더니 그러면 과거의 거를 가장 책보멍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돼야 되는데 이것도 품종도 일본 거고 기술도 일본 거를 따라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는 척하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세계에서 볼수 없는 기술들이 막딱 여기 있어. 너도 나도 선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모든 품종이 다 그래.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느낀 게 다른 데는 다 제초 작업, 제초질을 뿌리거나 검질 매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어. 그 여기는 기본기가 돼 있다. 다른 사람은 벌써 다 제초 제어먹 뭐 했거든. 근데 여기 뭔가 부초도 하려고 하고 이 상태로 가야 돼. 근데 다른 데는 전부 낙과돼 버렸다고 지금. 낙과돼 버려 갖고 지금 난리다. 우리도 낙관된 이거는 과다 착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게 그 뭐냐면은 아직 원래 초창기니까 하는데 이 전쟁이 안 됐어. 전쟁이 하신 전쟁. 아직 여름 전쟁 전이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전쟁은 우리가 어장 교육받아만 하는 거는 그건 전쟁이 아니. 그거는 이저 아무나 할수 있는 거라이. 어떤 원칙이 없더라고. 그냥 이제는 내 생각에 의해서 목적하는 바가 뭐냐? 나무를 키울 거냐? 해거리를 안 하게 할 거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를 기술이라고 해요. 그 밑에 거는 기능. 우리 기능이 어떤 그 기능직도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전장가위만 막 노리는 거라. 그거는 과거에는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거에 매달려다 보면은 이 우리는 모든 품종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뭐를 위한 전쟁이냐 이거라. 그러면은 그 레드향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 가을에도 전쟁하고 봄도 전쟁하고 여름철로고 이거 때때로 수시로 그 뭐냐면은 순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그 손을 봐줘야 돼. 그걸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하면은 주인이 없는 농장. 이 농장 주가 이름 뭐지? 정아 씨, 김동훈 말이죠. 그러면 동훈이가 아니란 말이야. 나그네가 와서 이게 다 해주고 이. 또 밭대기 그 퍼라불고 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그런 농사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 이거라. 과거에도 그렇게 안 했어. 과거에는 배고프니까 입도 선매라고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이제 수확할 때 되면은 그때 팔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네. 여기는 이 메디앙은 해거리를 하기 때문에 네. 여름순을 받아줘야 돼. 여름순. 어, 여름순을 받기 위해서는 네. 이것이 너무 많아. 네. 많으면은 여기에서 고추 이렇게 서게끔이 네. 그럼 그걸 향해서 나머지 되게 절단해줘. 이. 요거만이. 네. 그냥 마디 말고 새순 올라온 거에 그냥 위로 마디로 말고. 어, 그냥 요거를 어. 여기 끈이시냐? 이 매다는 끈. 예, 이 끈이신데 지금 이거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그네 예. 매다는 끈 하나만 요거 하나만 통과해 봐. 예. 어서 열매 매다는 끈이. 열매 매다는 끈. 예. 네. 그거를 하나를 요 와이어 이쪽으로 한번 던져 봐봐. 어떻게 하시? 요 와이어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여기에 묶어줘. 네. 요 밑으로 여기. 네. 이거를 너무 조여불면은 목 졸리니까 목 졸리나니 이걸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것이 이거 잘라봐봐. 별로 잘라봐. 별로 그러면은 이거를 이것이 지금 이거 하면 밴드 끈이라 돼요. 예, 이렇게 해줘. 예. 일단은 이 예. 이렇게 해줘서 예. 열매를 이렇게 해줘놔야 열매가 커. 예. 어? 예. 이거 넣으면 열매 작아져.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다른 데 지주먹을 해줘야 되거든. 예. 그럼 이거를 이렇게 돌려줘. 예. 어, 이렇게 해와. 나중에 밴드 끈으로 가도. 아, 이건 예. 됐어. 이제는. 예. 그러면 여기는 수확해 난 다음에 이걸 예. 이렇게 세워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내년 전쟁할 때 예. 이 나무를 지금 열매 예. 따먹고 예. 그럼 여기에서 이걸 해줬잖아 이거. 예. 난 여기도 해주고 예. 그럼 요 가지에 예. 그럼 나머지는 그럼 여기서도 이건 열매가 이 상태로는 안 돼. 예. 그럼 여기는 일단은 가을 수확한 다음 이후에 예. 전쟁을 할 건데 이렇게 절단을 해줘야만이, 에, 저기, 절단을 해줘야만 여기서 여름순이 일단 나와.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짜낙 내보면은 강한 순이 나와주거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저쪽으로 가.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 나무가 이렇게 눕히는 거라. 예. 이렇게. 강제로 유인을 시켜. 어, 강제 유인들이지. 그러면은 이게 주지가 될 수 있어, 있어. 예. 이게 커서. 예.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이거 이렇게 돼요. 이건 내년에 달릴 거라. 예. 그러면 여기서 위에로 자라는 거는 금방 자라버려. 밀 자라는 거. 그러면 내년엔 여기에서 이제 달릴 거지.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은 유인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됐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1월 달에쯤에 해야 돼. 네. 12월이나 1월 달에. 1월 달에. 그때는 나가 와서 네. 하나 두 개는 해줘야 되지. 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라. 네. 그럼 제일 위에 거, 이거. 네. 이것도 이제 끈으로 해그네. 이렇게 해와줘.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순이 열로도 받고 열로도 받고. 아니 순은 이제는 여름 순은 거의 위쪽으로만 나와. 잘쪽으로만. 어, 그 봄 순은 아래도만 나왔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면은 하나만 이런 거 하나만 키워야 돼. 네. 하나만이. 네.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서 요걸 싹 정리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무조건 해야 해. 네. 본인이 내근에 그 저 허당 나중에 조금씩 수정해 주는데 다른 사람 오면 자네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 어? 본인이 해야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바꾸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줘. 네. 어. 저 그네. 그러면 이것들을 키워가지고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유인해 놓고. 그렇지. 또 내년에 이쪽으로 쓰면. 그냥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아주 또 주지 만들 거라. 그럼 이거 엄청난 거지 면적. 내년에는 가득 나무가 이거 다 가득해 버려. 이해가면. 그러니까 이 장가지들은 필요 없고 이런. 아, 이거 장가지는 이제 덥고 그러니까 가을에 이거 유인해놔. 유인해놔 그때 작업할 거. 이는 이제 수확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이거만 하라고 이제. 네. 이렇게만 이게 저 전정만 여름 전정만 이렇게. 어, 이거는 이거는 열매를 이게 뭐냐면은 딱히서 이거 하면은 이렇게. 네. 이 작업만 하는 거예요. 나무 하나에 뭐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세 개 정도. 세 개 네 개 유인할 것만. 유인할 것만이. 그래야 자네가 부업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이거는 열매 따불어. 네. 그러니까 요거만 해주고 다음에 여기 이거 해주면은 내년부터는 자네한테 복이 돌아와. 딱 보나마나. 이건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지, 거의. 이것도 소송 것들만. 그러면 다니까, 이거 탁 해봐봐. 예. 여기 전부 열매 달릴 거네, 이래. 예. 여기. 가, 엄청나게 내년 원래 한 3, 4배 달려, 여기서. 아. 어? 그 원래 내년에 무조건 이거 해놓으면은 장난이 아니라, 원래 이거 이 순 앞으로 두 번 나온다고. 그럼 저기로 가거든. 저 와이어 건너가, 이렇게 와이어 넘어가면은 이거는 저쪽으로 보내야 돼. 예. 이쪽으로. 네. 이것이 넣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밑으로 가줘야 되거든. 유인을 뭘로? 유인끈 있어요. 밴드끈 있습니다. 밴드끈으로. 여기 뭐 박아가지고. 어, 박아.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러면 이거 요거만 하나만 남기고 이거 다. 그렇지. 그냥 여기서 하게 되면은 요거 두 개 중에 어느 걸 할 거냐를 결정해야 돼.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이것이 뭐라 해? 저 센 거니까. 어, 이거 네. 이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세워야 돼.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이거 잘라버려야 돼. 네. 그냥 요거 일단은 키워봐봐. 네. 키워놓으면 내년에 이것이 주지 될 거거든. 네. 어? 네. 어, 이형 보면 이것이, 아, 이건 유인했을 때 주지하겠다. 네. 그 생각을 가져. 네. 그럼 이것도 일단은 키워놔. 네. 여기는 초짜니까 내장 재배할 수 있는 거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 다 실패가 지금. 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근에 해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천사 이거는 이것도 내근에 나중에 일로 유인해주면 되거든. 네, 예. 네. 나중에 잘라나니더라도. 네, 네. 이것도 여기 세워야 일단 해줘봐봐. 세워놓고 여름 순 받고 수확해 난 다음에 이걸 유인하고. 어, 아니야, 그 저기 수확하기 전에 해도 될 거라. 여기에 그 내장 묶지 마라. 묶지 마라. 어떤 걸 묶지 마라? 열매 묶지 마라. 무슨 하지? 그 안 묶어도 봐봐.
그러면 한 8월, 9월 달 돼요. 예. 10월 달 돼 묶어. 영박 꺾어질 거만. 꺾어질 거만. 그냥 여기도, 여기도 이거 이 가지 하나, 이 가지 하나, 둘, 이, 이거는 안 되고, 여기서 요거 그냥 어느 게 안 된다는 말일까? 이거 여기 딱 보면은 이거 하나, 둘, 이거면 요거, 요거 세 개를 해줘야 될 거지.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든지, 요거 이런 것이 주지가 될, 분기점이 틀려. 여기서 이거 두 개 주지는 안 돼. 이건 하나라. 이거 나중에 잘라버려야 돼. 그러나 일단은 열매 이시, 그냥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나로만 딱 최근에. 최근에 이거를 여기 이거 최근에 세화 좀 이 작업을 해줘. 최근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도. 그럼 지금 메디양의 해거리를 해거리를 왜 하느냐는 가장 원인은 전정 잘못. 전정 잘못이라. 그냥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들어서 하지 말고 자네 스스로 혼자 해야만이 이 잘못된 것을 이제 고칠 수 있고. 이것도 세워봐. 이것도 세왕이. 세우는 거는 이제 술을 잘 받기 위해서 세우지는 아, 아니 그 이 나무를 키우려고. 키우려고. 그러니까 아까는 그 끈 있잖아. 그냥 그걸로 해 그냥 이렇게 다 세워주라고. 그냥 이렇게 해주라고. 이거랑 잘라버리고. 이거 이렇게 세워줘. 그냥 이렇게 세워줘. 하나 둘 세 개. 이거 이거는 빼고. 할 수 있어. 예. 아 이거 뭐 대강은 이해는 되는데 만약 이런 저기. 그것도 마찬가지지, 이게. 아주 숨들어 피로가 심해. 아, 이거는 막 굴뚝 막 먹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은, 그냥 이거 두 개, 두 어딨을 때 두 개라. 네. 두 개만 해도 여기서 하면은, 딱, 이거 하면 어느 분이 살 거라. 그냥 이거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살라고 해. 이렇게 해, 그니.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만 잘라. 두 개만 해요. 그냥 요거를 했을 때 다음에 뭐면 이것도 하나형 이것도 해준다든지.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서 있는 걸로 양 보면은 서 있는 거 알아줘. 오케이? 예. 크게 겁먹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냥 그대로 쭉 해줘봐. 그냥 이것만 보면 알 거냐. 그냥 가운데 것이 어디나는 이런 거는 열매 이렇게 나는데, 그냥 이거는 이래 가고 이거는 전에 벌려줘야지. 나중에 유인할 때. 그냥 이 작업만 빨리 해요, 이 작업. 이제 숲 팍 올라올 거나. 이것도 8월 전에 해야 될 거니까, 7월 전에, 7월 지나기 전에. 아니, 내일 당장! 예. 아침 새벽에 와, 그냥. 7월 지나면은. 저기... 아, 이제 숲만 나와, 이제. 숲이 이제 금방 팍팍 이제 나올 때 난. 이 시기 놓치면 안 돼. 아, 그럼 안 매달아도 되겠나, 마시? 어느 거? 아, 그 매달지 마라. 왜냐면 여기 이제, 여기는 낙과가, 그, 뭔데, 지금, 여기에 영방 이런 건 하나만 가야 돼. 그냥 최종적으로, 그, 8월, 9월 말까지 100개 달릴 거면 한 30%를 더 달려. 그냥 그때랑 최종 적과예요. 그냥 10월 달에, 가서 열매가 꺾어질 끔찍한 것만 그것만 매달아. 그것만. 아직 매달지 아니. 그냥 다른 사람 매달아도 매달지 마라. 그냥 이거는 벌써 나무가 그 작업만 해도 나무 된 거답지 않느냐. 좀 풍성하게 보이면요. 뭐. 그렇지. 그냥 이 작업을 빨리 하라고. 그리고 나무는 이렇게 자르지 마라. 이런 이 밑으로 잘라야 돼. 이렇게. 어떻게 확실하게 하지 마라 그래. 보이지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요런 데서 영 잘라, 이, 마디 위에서 자르지 말고. 마디 밑으로 해. 마디 밑으로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잘라줘야지. 그러니까 요것도 하면은, 얼마나. 여기는 안 잘라주고 왔지? 하는 가 이거 대체 잘라. 아, 잘랐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년에 뭐 해서, 지금 나무 있는 걸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 주지를 활용할 거냐, 뭐 할 거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나무에서 이듬해 달릴 가지를 만들고, 작년 달렸던 가지는 전부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여기는
평당 최고 수확을 내야죠. 중문면에서 1등이. 조합장님 자꾸 와봐 주십시오. 아이고, 나 오전에 해도 지금 예약한 지 한 서너 달 전에 왔는데 형 내가 할 수 있어? 그냥 여기 다 나가 좋은 건 네. 제초제를 안 했다. 근데 제초제 안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네. 그건 예측이래 해야 대충. 예측이 해도 아니 아니 이제 가득하면 이 밑에 풀 안 나해. 이래 그냥 여기랑 저 뭐냐 예초기로 저 매일 하지 말고 그 전에는 벌초 끝나거나 하라고 그때 한번 해줘 그래. 근데 오늘도 보면 저기 아니 그 웬만한 거 그냥 다녀. 낭 저기 저 덮을 정도로 여기 운방기시냐 운방기? 운방기 왔습니다. 운방기 사면은 파레트 있지. 파레트 그걸로 줄줄 끄서 보라. 걔면은 이렇게 온 거 있지. 그 다 놓으면은 풀이 이쪽으로 나게. 이렇게 순나단 게 영 높으면 이를 순납을거든. 그럼 또 다른 풀이 왔는데 또 나이 사기들 달리 그냥 덩굴성만 남에 올라가는 것만 잘라. 풀 그냥 여기 나무 가득해지면 이 안에는 없어. 이런 건 어떠니? 나그 관계 없어. 그거는 그 매제놈이 넘치는. 그냥 이런 건 빠레뚜레 끄서불든지 아니면 여기에 그 감벌남 하는 있잖아.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큰 나무로요. 그 선비의 내용이 그걸 끄서놨어. 해근에 그 두 빨고 개낭이 그걸로 문방김 끄서불고 기 그냥 그 필요할 때 맨날 그걸로만 게다짝을 하나 사거네. 그걸로만 눌러지고 기 오고 가고 하면 운동도 되고 기 이 비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료는 이 안쪽으로만 아니 어떤 비료는 어떤 비료? 비료는 이 저 초생재배를 하면은 복합비료만 뿌려도 돼. 아니 초생재배는 아니니까. 아니 그 초생재배나 마찬가지지. 초생재배나 마찬가지. 이쪽 하면 저 풀비지 마라. 저 제초제하지 마라. 검질도 매지 말고. 검질도 왜 매냐? 왜냐면은 낮 온도가 40도가 돼가면은 땅도 40도 돼버려. 그러면 이 지온의 뿌리가 27도 5도 선선해야 되는데 이것도 덩봐라 백사장 돼본다고. 백사장 되면 뿌리가 다 죽어버렸어. 제초제형 죽여버리고. 걔는 중국 같은데 아열대 지방에는 검질맥이나 제초제인데 난까지 다 죽어버려. 뿌리가 없는 데든. 아, 그 저기 저 이행성 말고 접촉성만. 아니야, 그것도. 그건 뭐 마음대로. 걔는 난 오지도 않을 거고. 나는 안 되는데 안 가. 왜냐? 여기는 나도 덩바람 나 때문에 망했던 할 건데. 그냥 아예 시원시원하게 나 이야기해 버리는 거라. 그 전화도 하지 말고 경호 거랑.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나무가 바라는 게 뭐냐? 내 자식도 낳을 때 애기가 바라는 게 뭐냐 해야지. 너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애가 일생 망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밀어주라고. 이것도 품종마다 다 틀려요. 이렇게 이제 전쟁만 하면 잘 됐고. 아 이것만 하면 될까. 그러면은 내년에는 1등 될 거야 몰라도. 이 낭이 이렇게 커작커작 선하니 이거 아까 이거 넓게 다섯 개고 무조건 순 받아 놓으면은 1월 달쯤에랑 딱 수확해 유인의 형이 딱딱하게 한 서너 개만 해보면은 그냥 힘든 걸로 쫙 해놓으니 완전 그냥 강정강 한번 보라고. 강정 어디 맛이요? 오도진이라고. 오도진.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보니까 김동훈 사장님 우리 김용호 박사님 그 관례 요령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예, 많은 도움 됐고요. 예. 뭐 자꾸 저기 조합장님 하는 유튜브도 자꾸 보고 그러는데. 아직도 저 초보다 보니까 미숙한 게 더 많아가지고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초보니까 배울 수 있는 거. 지금은 알고 있다는 게 가르쳐도 나는 알고 있다. 고로 망한다. 너는 알고 있다. 앞으로 갈 수 있다. 알면서 차이가 바로 그거라. 우리 그 김용호 박사님 오늘 어려운 걸음 여기까지 하셨는데 김동훈 사장님이 그 실천해가지고 충분해서 최고의 그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